10번 지각하는 게 나을까요? 한번 결석하는 게 나을까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저 대학교 다닐 때는 기준이 있었어요. 세번 지각을 한번 결석으로 쳤습니다. 그래서 그 지각이 어떻게 되냐면은 15분 이내면 지각이에요. 그리고 15분 뒤로 도착하면은 와도 결석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세번 지각이 한 번의 결석이니까 그거를 이제 되게 활용을 잘해야 되는 게, 저희는 그 패스 논패스 과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채플 이런 게 있었어요. 학교 재단 자체가 이제 기독교 꼭 해야 재단이니까 되는. 채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채플은 이제 매주 한 번씩 있는데, 매주 한 번씩 한 시간씩 가면 되는데, 그 채플을 할때 전체 한 학기에서 네번 결석이면 논패스예요. 네 번까지 결석이 허용이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으로. 그럼 그걸 이제 결석 말고 지각으로 치면 12번 지각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와, 그걸 왜 계산하는 거야? 왜냐면 나는 늘 그거를 풀로 다 와, 땡겼었거든.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8학기 동안에 땡겼었대. 8학기 동안에 채플 패스를 4학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1, 2학년들이 듣는 걸 채플로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4학년 2학기까지 채플을 들었습니다. 계속 논패스가 뜨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은 12번 지각을 할수 있다는 생각에 10번을 지각을 했잖아? 근데 마지막에 한 한번 번을 결석을. 16분에 도착을 하는 거야. 아하. 이러면 그 학기를 말아먹는 거죠. 그걸 왜 땡겨 쓰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가기가 너무 싫은 거야, 와, 채플. 대단하다. 채플은 대부분 10시나 11시에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보통 그때 아예 오전 수업을 안 넣고 다 오후 수업만 넣었었는데, 그게 채플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너무 싫은 거야. 짠다고? 예, 네, 그럴 거면 째요. 총네번 결석이잖아요. 그래서 전세 번을 째 거예요. 세 번을 째고 배수진을 치고 한다? 세 번을 째 거고, 딴건안 늦을 거야. 대신에 이세번 째기 전에, 그 전날 미친 듯이 노는 날이야. 놀고, 그리고 아예 차라리. 확실하게 확실하게 짠다? 째버리고. 예. 그치. 그렇게 귀찮고 힘든데 왜안 가? 차라리. 그치. 근데 그거를 한 학기에 세 번밖에 안 한다는 자신이 있다는 거야? 한난 그게 안 됐단 말이야. 학기에 맞자 3, 4, 5, 6. 끝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어. 한 달에 한 번이잖아. 한 달에 한 번. 에이, 한 달에 한 번. 너 부족하지. 자, 오늘은 GS 미니 이 로즈우드 플러스를 할 건데요. 가격은 215만 원. 상당히 높습니다. 네,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렇게 봤을 때 그냥 GS 미니예요. 네, 뒤에 보세요. 로즈우드 진짜 덜 화려하죠? 보이시나요? 네.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로즈우드 모델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얘는 이제 네. 플러스라고 아예 그냥 고급형 모델이라는 거를 이미 박아놨어요. 제목에서부터, 모델명에서부터 이제 바꿔 가는 거죠. 이게 그냥 사진으로 보면은 미니로 안 보여요. 그죠? 이게 큰지 그죠? 안 큰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 그냥 뭐랄까, 뭐 214, 314 예. 이런 애들을 근데 또 작게 로즈우드 넣지는 결을 보면 거의 않았으니까. 무슨 7급이야, 7급. 그죠? 7, 결이 8급이에요. 로즈 저기 뭐냐, 테일러의 로즈우드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진짜 이쁘게 나온 애들은 거의 7, 8, 8 정도에 그렇죠. 들어가는 7, 급에. 네. 8쯤에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또 특수한 스펙이 뭐가 있냐면은 ESB도 아니고 ES2가 들어갑니다. 픽업이. 네, ES2 들어가고요. 그리고 케이스도 다른 거보다 좀더 케이스 진한 색상 브라운으로 좀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케이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조금 고급형 이 미니 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격이 일단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게 이따가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이 가격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퀄리티의 사운드가 나온다라면 가성비에서 손해를 안볼 것이고, 근데 쳤는데 그래도 역시 미니의 한계를 벗어나진 못했는데라고 하면 가성비가 좀줄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 스펙만으로 봐도 사운드 점수는 다른 미니 기타들보다 훨씬 더잘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215만 원.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93cm, 무게는 1.79kg, 두께는 95mm, 구프레 뒤틀레는 74mm, 쉐입은 GS 미니, 상판 시트카 스프루스에 레이어드 로즈우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피니쉬에는 글로스. 넥은 트로피컬 마호가니고요. 헤드머신은 테일러 니켈 헤드머신에 너트, 누본 넛의 미카라타 새들, 너트 너비는 43mm, 지판은 에보니, 스케일 길이는 이 597mm입니다. 그리고 20프렛에 ES2가 장착이 되어 있죠. 브릿지 에보니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전반적으로 그 스펙이 굉장히 고급스럽기는 하지만 그나마 여기서 이제 가격을 줄일 수 있었던 하나의 포인트는 레이어드 로즈우드라는 맞아요. 거겠죠. 네, 이게 만약에 솔리드였다면은 가격이 가격이 뭐확 어마어마할 뛰었겠죠? 확 건데, 예. 뛰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레이어드 로즈우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사운드 요 다르네. 완전 다른데. 사운드 다른데?
압도적이네요. 지금까지 GS 나왔던 것 중에 진짜 압도적으로 좋네요. 사운드. 좋은데요? 그죠? 사이즈 작은 느낌도 많이 안 나요. 그죠? 와, 이거 진짜 좋네. 좋다 소리. 네. 그럼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와, 깊이가 있네요. 이거 기타 좋은데? 진짜 좋아요 소리. 얘는 지금까지 GS 미니들과는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사운드입니다. 나 좀 놀랬어. 되게 좋네요. 되게 좋네. 약간 그 피지컬이 작아서 오는 그런 근원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맞아요. 근데 그 사이즈의 느낌을 제외하면은 아주 좋은 기타. 네. 사운드 그냥 좋은데? 우리가 좋아하는 로즈우드 기타 사운드 그대로예요. 좋습니다. ES2니까 당연히 픽업 사운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지기 좋겠죠.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잡아볼게요. 미들도 좀 빠져야 될 것 같고 하이가 조금 올라와야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항상 잡는 대로. 네.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조금 더 빠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베이스 미들 조금 줄이고. 더 가고 하이 조금 더 올라가고. 네, 이렇게 가볼게요. 하이가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좋아요. 이 확실히 이 작으니까 이 베이스가 베이스도 그렇고 하이도 그렇고 약간씩 더 올렸어요 지금. 그죠? 좋아요. 와. 소리 좋다. 소리 진짜 좋은데요? 좋아요. 이게 지금 확실히 다른 것들 ESB랑 비교해서 ES2가 퀄리티가 더 높은 건 분명히 사실인데, 이제 저는 그 기본 톤이랑 앰프 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기본 톤에서 온 감동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앰프 톤은 그에 비해서는 괜찮네 정도. 맞아요. 그냥 뭐 그런데 기본 톤은 와 진짜 좋구나 이런 느낌이고 앰프 톤은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좋다 이 정도까지 느낌은 아니고 확실히 ES2니까 좀 더 낫네 한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핑거가 더 좋네요. 깊이가 있어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같이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새벽 산책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산책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새벽 산책까지 잘 듣고 왔습니다. 확실히 지금까지와는 차별화되는 프리미엄 GS 미니 사운드였고요. 명호 씨 탑으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거는 미니 중에서 진짜 좀 고급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니 자체도 사실 좋은 기타이긴 하죠. 근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좋아졌지 않나. 그래서 저는 미니 컨트리맨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미니 컨트리맨. 알겠습니다. 미니의 한계를 넘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진짜 약간의 피지컬적인 한계를 제외하고는 그냥 일반적인 기타랑 겸상이 가능할 정도의 사운드와 피지컬을 보여줬습니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6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오, 가성비 넘었어.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6점, 평균 76. 우리가 그때 얘기했었던 한계가 75일 거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던 거를 딱 넘었네요. 왜냐하면 이게 이 가격이 사운드와 전반적인 스펙들을 살펴봤을 때 그렇게까지 가성비가 떨어지는 가격이라고 보기에는 네, 기본적으로 너무 괜찮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운드가 저는 절대 이 미니는 30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얘 딱 하나만 30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나도 만지면서 29줬어. 그러니까 이게 미니의 한계. 미니가 아무리 좋아봤자 미니다라고 하는 거에 극한까지 온 사운드예요. 극한인 것 같아요. 진짜 좋네. 그렇습니다. 76.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GS 미니에서 이 이상의 점수가 나오는 모델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76점으로 정말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GS 미니 E 로즈우드 플러스 확실히 다른 모델들과 차별화되는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비싸다는 단점.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느 점에서 타입을 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그런데 좀 체구가 작거나 이제 막 좀 열정적으로 기타를 치는 한 중학생,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지. 열정적으로 기타를 치는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이걸 사주기에는 너무 부모의 어떤 되게 좀 크나큰 결단이 필요한 가격이긴 하네요. 성아 씨가 그랬잖아요. 아버지 얘 어떻게 하죠? 이러고 했잖아. 아 근데 성화 정도 치면 사주지. 성화 정도 치면 더 좋은 거 사줘야지. 딱 봐도 알잖아. 이거는 별성부른 떡잎이 아니고 이미 뭐 벌써 나무가 됐는데 사줘야지. 잎이 아니다. 사주고도 남지. 하지만 떡잎에게 사주기는 약간 부담되는 가격이긴 합니다. 하긴 200. 차라리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거의 이제 레코딩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진행할 정도의 그런 실력자가 됐는데. 그 사람이 작아, 체구가. 아하, 그러면 체구가 메인 기타로 사람. 쓰기 그렇지. 괜찮겠죠. 네. 좋습니다. 아무리 사운드가 좋아도 막 손도 작고 체구도 너무 작은데 그냥 무작정 드레드넛 들고 치기는 그럴 수는 힘들잖아요. 없죠, 사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오늘은 GS 미니 끝판왕 로즈우드 플러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깁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깁슨 페이디드 시리즈 2023년 신제품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큰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